가족 규조의 한국 공식 수입원인 한불 모터스는 오는 3월 6일 개최되는 2014 제네바 모터쇼에서 푸조 U108, 환유 308 SW가 세계 최초로 공개된다고 밝혔다. 푸조 U108은 80만 대 이상 판매된 푸조 107의 후속 모델로 A세그먼트의 새로운 활기를 불러일으킬 차량으로 주목받고 있다. 컴팩트하고 길이 3.47m, 가벼운 840kg 차체에 투톤 컬러에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다양한 편의 시스템을 더했다. 3도어, 5도어 해치백과 컨버터블인 108TOP 등 3가지 트림을 선보인다. U108은 감각적인 바디 컬러에 백미러 커버 등을 개인의 취향에 맞게 바꿀 수 있도록 디자인해 다양한 운전자의 개성을 고려했다. 1.0L VTI, 퓨어테크 1.2L VTI를 포함해 4가지 엔진이 있으며 CO2 배출량을 88GKM까지 줄였다. U308SW는 지난해 가을 출시 이후 46,000대 이상 판매된 U308 해치백의 외관형 모델로 C세그먼트에서 공간 활용과 실용성 면에서 새로운 대안이 되는 차량이다. 58m와 넓은 적재 공간 최대 660L를 가졌으며 이전 모델과 비교해 140kg가량 가벼워졌다. U308SW는 1.69m의 글라스 루프와 테크놀로지컬한 인테리어가 돋보인다. 안정적인 주행을 돕는 동시에 주행 감각을 높여주는 컴팩트한 스티어링 휠, 운전자의 시인성을 고려한 헤드업 인스트루먼트 패널,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7인치 터치 스크린 등으로 경쟁력을 높였다. 또한 푸조는 하이브리드 에어 하이브러드 에어 기술이 적용된 2008 하이브리드 에어 하이브러드 에어 콘셉트카를 공개한다. 하이브리드 에어는 제동 시나 감속 시에 발생하는 에너지로 압축 공기를 생성해 높은 에너지 소비가 필요한 순간 가솔린 엔진의 작용을 돕는다. 2014 유럽 올해의 차트는 유럽 22개국 58명의 자동차 기자들로 구성된 심사단 평가를 통해 3월 3일 제네바 모터쇼에서 발표됐다.